다음날 점심시간. 오늘은 외근이 있으신가요? 밥도 굶고 버스까지 타고 어디 가시나 봤더니 아이고 넘어갔네 넘어갔어요. 공장 인근 자전거 가게로 출동한 아빠. 아기가 몇 살이세요? 여섯 살이에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딸 바보 아빠. 아이들이 원한다면 압류 해줘야죠. 사장님 이거 튼튼해요. 아, 튼튼합니다. 예, 걱정하셔도 돼요. 가격은 이게 가격이 16만 4천 원인데 괜찮으세요? 어떻게 디자인, 가격 마음에 드세요? 어울리기 좋간다. 얼룩? 얼룩 피트 먹지만. 딸 생각에 당장 사고 싶지만 충동 구매를 할 수는 없는 법. 꼼꼼한 아빠 마루프존 씨가 이어서 향한 곳은 우체국입니다. 보내는 비용을 체크하려는 거죠. 일단은 네. 물건은 보내고 싶어요. 어떤 거 보내실 거예요? 자전거. 사이즈가 2m, 그러니까 길이 둘레에서 네. 2m까지라서 EMS는 어려우실 것 같고 만약 10km만 자전거가 10km 정도면 네. 23만 원이 넘게 나와서 비싼 거. 네. 예. 네, 비싼 이거는 물건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비싸요. 안녕하세요. 합이 40만 원.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되시겠어요. 화창한 주말 아침 외출 채비를 하는 가족. 안디잔 도심에서 차로 2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하는 외갓댁. 외갓댁은 키르기스스탄 국경과 접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들른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세요. 라이오나.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촌 오빠의 자전거에 탑승한 라이오나. 벌레스 배팅이 오면 나다 민겨솔다 자야다 외아들. 자기보다 더 큰 자전거에 푹 빠진 라이오나. 자전거가 그렇게 좋니? 한편 엄마 사유라 씨와 마르지아는 외할아버지의 일손을 돕습니다. 배추 같기도 하고 양상추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는 뭔가요? 아, 해바라기 꽃인가요? 여긴 게 막 가면 어찌 앞에 이 앞에 아래 꾸르듯 해바라기 씨 수확을 위한 작업입니다. 한국에서 봐온 해바라기보다 꽃도 크고 씨도 아주 붉은데요. 러시아, 유럽 등지로 수출도 되고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음식에 해바라기 씨유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시나르게 아득달하면서 많아. 용돈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외할아버지 댁 앞 광활하게 펼쳐진 밭으로 총 출동한 가족. 거기서 뭐 하고 놀려고 얘들아. 그런데 아이들과 엄마 사유라 씨 뭔가 열심히 땁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솜사탕 같이 생긴 열매? 이불하고 옷에서 많이 본 그림. 목화. 그렇죠. 목화솜이죠. 열매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따는 거였네요.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4대 목화 생산국이랍니다. 옷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조리용 기름도 나온다네요.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의 목화 수확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외가에서 신난 공주들. 덕분에 신기한 것들로 눈이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주말인데요. 아빠는 뭐라고 지낼까요? 인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를 만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멋진 저수지. 거기에 뭘 던진다는 두 분? 먹어라. 바로 저쪽에 앉아. 아, 아빠의 취미가 낚시래요. 친구에게 가르쳐도 주고요. 오늘 물이 좋은가 둘러보는 아빠. 그래서 어머니, 네. 물고기 많이 잡았죠? 예, 그럼 많이 잡았죠? 예. 보여드릴까요? 예. 예, 한번 보세요. 그물망 안은 붕어로 가득. 오, 많아. 어떻게 잡는 거야? 아빠, 불가능은 없다. 실력 발휘해야죠. 떡밥을 뭉치고 낚싯줄에 걸어보는데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강이 많아서 낚시를 즐겨 한다는데 아빠는 한국에 와서 낚시를 배웠대요. 낚시는 이거 스트레스도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좋아요. 혹시 지금 아빠의 스트레스는 딸의 자전거? 지금 여기는 많이 없어요. 저기는 있어요. 지금 물이 조금 여기 나와야 돼. 물고기. 10분에 따가 나와야 돼. 나와라. 10분에 따가 나와야 돼. 자, 10분 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물고기의 입질. 선물을 준다고요? 아, 낚시터에서 경품 행사를 하나 봅니다. 세탁기도 테르미스 보라카 알레가노 수카이노 마글토 테르미스 라세페 라세베트 그즘이 베레 마 그즘 케체 암 소로 텔레폰 알레 그즘 발 라세페트 소라 얍테 미니 야나스 미니 비르만데 그랬죠. 자전거 사달라고 아빠에게 필살 애교까지 보냈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한 아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발길을 멈추게 한 현수막. 28-ci günü saat 5-də yaptı. Ukamız bilan qatnashib beramiz. Ajamız yutib oladigan narsamiz bor ekan. Vaqti pet o'shani kichaga beramiz, xolos. Yutib oladi. Morinar vayji. Bruno, ish bora qo'ydi. 일주일 뒤 아빠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학교에 다녀온 자매에게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심부름을 가게 된 공주들. 저녁거리로 쓸 고기와 달걀을 사오면 됩니다. 걸어서 20분 거리. 가게가 좀 멉니다. 아유, 기특하기도 해라.
속 깊은 언니가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네요. 드디어 정육점에 도착했습니다. 소고기 1kg에 4만 순가량, 한국 돈으로 약 6천 원이 채 안 되는데요. 와, 진짜 부러울 따름이네요. 자, 다음 목표는 달걀. 한화 700원이면 달걀 10개랍니다. 고양이가 부뚜막을 지나칠 순 없겠죠. 과자를 사달라 조르는 라이오나. 혹시나 동생이 울까 봐 마르지야 못 이기는 척 요거트와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맛있게 먹고는 가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려나? 혼내야 되나 싶은데 귀여운 라이오나의 모습에 엄마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심부름 잘한 공주들이 기특한 거죠. 언니를 졸라서 산 요거트니 뚜껑에 묻은 것까지 알뜰하게 먹는 라이오나. 그런데 아이고 이를 어째요. 다 흘려버렸어요. 하지만 긍정소녀 라이오나 울지 않아요. 그저 웃지요. 이제 꿈나라에 갈 시간입니다. 아빠 사진을 보고 인사를 한 뒤에야 잠자리에 든다는 자매. 멜리사 위브야나. 다음은 언니 마르지아 차례.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주님들, 아빠 꿈꿔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엄마 사유라 씨. 꿈나라에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던 아빠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쁨의 표현은 뽀뽀로. 고사리 손으로 전통 빵도 만들고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가기 위한 가족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리운 고향의 맛. 아빠가 참 좋아하시겠어요. 할머니, 삼촌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린 가족. 가족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한편 낚시터 경품 추첨날. 오, 자전거? 어. 바로 가. 이거? 마를 거야? 친구들이. 자전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회탈 미소가 절로 나오는 아빠. 자전거. 야, 자전거. 됐다, 야. 긴장되는 순간. 과연 자전거는 누구의 품으로 가게 될까요? 자전거를 타게 될 행운의 주인공. 기대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 꼭 확인하세요.